강정역 심장어택. 반려동물은 사랑입니다. 신개념 공감 토크쇼. 소세지 먹여도 됩니까? 네, 이제 반려동물이 먹어도 이로운 음식이 있고 해로운 음식들이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뭐 사람들이 먹었을 때 예를 들어 초콜릿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달다고 많이 먹잖아요. 네. 강아지 반려견들이 잘못 먹게 되면은 심장 발작 복통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맞아요. 초콜릿은 위험하다고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먹는 음식과 반려견이 먹는 음식은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저도 이제 많이 세미나를 많이 다닙니다. 많은 사람들 만나러 다니거든요. 간식도 정해진 시간에 주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도 집에 가면요. 걔가 눈을 딱 마주치잖아요. 그래, 하나 줄게. 그건 어쩔 수 없나 봐요. 거의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주변에 잘 살펴보시면 이 구조도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동물 보호 단체라는 것이 또 있거든요. 이런 데를 통해서 도움을 청하셔야지 이렇게 쓰레기 봉투에 버리는 것은 정말 사람으로서 할 일이 못 되죠. 화테려가 고작 1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고 이제 네. 어떤 인식 법적으로 어떤 제도적으로 이제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더 있고 그다음에 이게 소중한 생명이 아닌 물건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잘 보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앞으로 계속 개선이 필요로 합니다. 사람 먹는 음식을 많이 주게 되면 개들이 또 비만이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 관절이 약해지거나 피부병 또는 개 건강의 밸런스가 깨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해진 사료 뭐 이런 걸 주는 걸 기본 원칙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네. 두 번째로는 저 펜슬 같은 거 이건 보통 이제 사람이 쓰는 물건이나 강아지가 맞아. 갖고 노는 것을 구분을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강아지가 물어도 되는 장난감은 물게끔 놀게끔 해주는 것이 좋고 그렇지 않고 사람이 쓰지 않는 것은 신나게 주인이 함께 놀아주는 것을 구분을 해주시면 더 놀이가 더 재미있어집니다. 네, 장난감 놀이도 하나의 교육입니다. 네. 장난감 놀이도 하나의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정해진 장난감 시기에 맞는 장난감을 선택해서 물고 당기는 놀이를 해주셔야지 걔 혼자 있을 때 아무거나 물어뜯는 버릇이 없어지게 돼요. 옛날에 제가 처음 교육을 시킬 때는 작은 개들이 거의 없었어요. 대형견 아주 큰 개들이 주가 됐던 훈련소였었죠. 훈련에 이제 받는 개들이 거의 다 큰 개 있었어요. 예전에 대문에 가면 뭐라고 써 있었죠? 개조심. 개조심. 네. 네. 그러면 개가 딱 지키고 있으면 도둑님께서 못 오셨잖아요. 근데 현재는 어떻게 됐죠? 아니죠. 사람 조심해야 돼, 사람 조심. 요즘은 이제 사람이 강아지를 지키는 시대로 바뀌어졌습니다. 네. 예전에는 저희도 이제 그때 초창기만 하더라도 교육을 시키거나 어디 강아지 교육시키러 갑니다 그러면 개들이 다 어디 있었냐면 대문간에 대문간에 개집 하나 또는 허술한 거 놓고 그 말뚝 기둥 박아서 개를 묶어놨었잖아요. 마당 같은데요. 네. 묶어서 이제 길렀던 기억. 그전에는 그게 또 강아지 교육이 이제 또 부의 상징이었었거든요. 그쵸. 돈 있는 사람이 시키는 거 그 교육을 시키면 가서 뭐를 했죠? 자랑! 자랑하는 시대에서 현재는 누구나가 이제 교육도 공감해야 되고 다 시켜야 되는 그런 시대로 바뀌었던 그런 기억들이 맞아요. 납니다. 시대 많이 옛날에는 어떻냐? 맞아. 강하게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래서 맞아. 강아지들 만나면 어떻겠다? 싸움 시키는 거. 맞아. 싸움 시켜서 내가 우리 개가 물리면은 막 화가 나요. 맞아. 그럼 집에 가서 또 더 큰 개를 또 끌고 오는 거예요. 싸움 시켜서 이기려고 하는 그런 시대도 있었고요. 지금은 사료들이 많죠. 예전에는 사료가 없었어요. 사료가 없어서 뭐 라면 부스러기, 북어 부스러기, 뭐 여기저기서 모아가지고 그것을 죽을 써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강아지 먹이를 썼던 시대가 이제 90년대 초반에 생활입니다. 예전에 그 당시에 개들은 거의 다 작은 개들이 없었어요. 이제 큰 개들을 소형했고 경비견이나 호신견을 선호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대형견들을 많이 길러지게 됐던 거죠. 네. 그렇군요.